네, 조매 꿈! 네,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꿈을 꾸는 사람들, 꿈터뷰.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마라톤 국가대표, 네, 이명세입니다. 수원에 지금 러닝센터를 운영 중이고요. 예, 저기,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예, 국가대표 출신이고, 2007년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에서, 예,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한, 예, 경력이 있는, 예, 지금 현재 러닝센터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와,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와, 먼저 기록이 궁금하네요. 풀코스,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풀코스 최고 기록은 2시간 13분 25초고요. 와, 2시간, 네. 13분 25초요. 네, 그래도 13분대를 제가 4번 뛰었어요. 아, 13분대를. 네, 네. 네. 또 더 좋은 기록을 내면 좋겠지만은, 네. 또 이제 저는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제 그 기록이라든지, 또 이제 국제 대회, 뭐, 네.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를 이제 뭐 텀 없이, 네. 예, 꾸준하게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한 또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아, 그럼 하프는 어떻게 되실까요? 하프는 1시간 네. 3분 22초입니다. 1시간 3분. 예. 와. 하프 기록이 제가 네. 마라톤 기록보다 좀 좋은 편이에요. 아. 예. 그만큼 하프가. 이제 마라톤보다는 하프가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 네. 예, 스피드를 더 요구하는 종목인데 저는 하프가 오히려 더 좀 네. 짜릿하고. 아. 예, 또 잘 뛰어지더라고요. 예. 그럼 하프 그 정도 기록은 예. 평균 페이스가 어떻게 되실까요? 3분 페이스, 3분. 와, 3분대 페이스로. 네, 병수님이 전력으로 네. 뛰어도 킬로그램 3분을 절대 안 되죠. 400m 뛸 수 있어요. 아, 아 네. 절대 안 되죠. 뭐 요즘에 마라톤도 네. 많이 출전하셔가지고. 네, 아, 지금 뭐 그래도. 기록이 아마 제 기록을 아마 네. 어느 정도 페이스라는 거를 네. 아마 아시지 않을까. 상상하지 못할 네. 네. 엄청난 페이스. 10km는 어떻게 되실까요? 10km는 이제 더 빠르죠. 네. 29분 19초. 와, 30분이 안 넘네요. 네. 지금 3km에 29분. 아니, 지금 네? 5km에 네. 29분. 네, 아니야. 10km. 아, 10km. 네. 10km. 네, 10km. 아, 29분 안에 뛰겠네요. 와, 네. 29분. 그러니까 지금 가늠이 안 가시죠? 아, 지금 5km인 줄 알았어요. 네. 아, 10km를 네, 10km. 29분 때. 그럼 5km는 어떻게 되나요? 5km는 14분 11초. 14분? 네. 와, 확실히, 예, 국가대표. 네. 그럼 14분 11초 정도 뛰려면, 네. 키로당 2분 5초 돼요. 2분 5초. 아, 와. 네. 2분 때요? 2분 때요. 지금 한 5분 때 드세요? 아, 지금 엄청나네요. 아, 오늘은 지금 감독님의 마라톤 인생 이야기. 스토리. 네, 네. 그런 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궁금한 게, 요즘에 가장 또 논란이 많은 게, 지금 파리올림픽 2024년. 아, 지금 파리올림픽. 한국 선수가 네. 지금 못 나갔잖아요, 안타깝게도. 네, 제가 뭐, 네. 이제 전 국가대표고, 뭐, 네. 올림픽을 또 국제대회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명맥이 끊겼거든요. 네. 언제부터 끊긴 걸까요? 올해요, 올해 이번에. 아, 네, 뭐 예전에 이제 송기정 네. 이제 선배님부터 해서 네. 황영조, 이봉주 선수 이어서 계속 저도 이제 그 이어서 온 이제 마라톤에 올림픽을 출전했는데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 기록이 네. 더 올라갔어요. 아, 세계 네. 기록이 좀 빨라졌다. 예, 예, 세계 기록이 2시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2시간 기록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그때 출전했던 당시 때만 해도 기준 기록이랑 네. 이번에 파리 올림픽 기준 기록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기준 기록에 도달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죠. 네, 출전을 못한 거네요. 근데 이제 기록으로 따지면 이제 2시간 8분 30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와. 저 때는 13분 59초였어요. 아, 그러면 진짜 많이 단축됐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제 기준 기록으로 네. 감안했을 때는 코롱에 네. 이제 박민호 선수라고 이제 그 선수가 원래 출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8분 30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2시간 10분대 아. 최고 기록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계 육상 경연맹에서 아시아에서 티켓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장을 줬는데 네. 이 기록이 북한, 뭐 중국, 일본 이제 이런 선수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기준 기록이 아니더라도 네. 한 국가에 한 명씩 갈 수 있는 네. 거기에서도 이제 출전을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러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운 상황인데 네. 한편으로는 지금 러닝이 지금 최절정의 인기 지금 엄청난 인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하늘을 찍고 있죠. 지금 시대에 만약에 감독님이 지금 국대에 나섰더라면 네. 엄청난 스타가 되지 않을까 더. 물론 그 전에도 스타셨겠지만 네. 지금은 뭐 얼마 전에 뭐, 네. 뭐 대회 많이 다니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 있는 대회가 3월 달에 서울 국제 마라톤 네. 대회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11월 달에 한 이제 JTBC 네. 가면 일반 분들이 네.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잖아요. 아, 엄청나죠. 그러면 그만큼 또 기대치도 네. 크고. 네. 그러면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 또 앞에서 정말 뭐 네. 이제 케냐 선수들이나 네. 이제 선두 그룹에서 뛰거나 네. 이제 그런 선수들하고 각축전을 벌여서 네. 뭐 2시간 7분대 들어오고 막 막 상위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선수는 네. 더 인기가 많고 네, 이제 그렇죠. 그런 텐데 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라톤 러닝이죠. 러닝 초보의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가장 큰 질문이 카본화.
지금 카보나 러닝 이 신발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카보나. 아, 지금 네. 카보나.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네. 네. 제가 아, 네. 네. 바로 여기 카보나예요. 카보나. 네. 네. 제가 신는 게 카보나인데 발이 이제 쿠션감이 좋고 네. 발이 이렇게 구르듯이 돼 있어서 네. 발목을 자연스럽게 몸이 네.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사실은 감독님이 예전에 네, 네 예전에 마라톤 뛰실 때는 카보나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 옆에 이제 보신 것처럼. 아, 네. 하나만 꺼내볼까요? 그럼 리얼하게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네, 이건 뭐 전에서 네. 제가 또 리얼하게 바로 그냥. 깊은 신발이기 때문에. 네, 예. 하나만 좀 꺼내보시죠. 예. 제가 여기 이니셜이 이렇게 또 예. 이게 일본 아식스 본사에서 네. 그 장인이 네. 직접 만들어준 신발이거든요. 모델이 뭘까요? 이제 이게 타사 재팬 개념으로 된 건데 이거는 수제화기 때문에 네. 어디 메이커가 있는 게 아니라 제품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타사 재팬 솔티매직이라는 제품에 속해 있는 신발이에요. 근데 네. 제가 신었던 신발이 이제 요 신발. 예, 그러니까 그때는 카본이 전혀 안 들었어요. 예. 그냥 밋밋한 일자. 그리고 너무 얇아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신발을 이제 신고 뛰셨잖아요. 오늘날에는 지금 카보나죠, 카보나. 예, 오늘날 카보나 선수들도 당연히 카보나를 카보나. 신죠. 예. 카보나. 이런 카보나를 신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엘리트 선수들의 기록이 네. 예전보다 이제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안타깝게도. 그쵸.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네, 엘리트 맞아요. 선수들이 너무 기록이 저조하다.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마스터즈 분들은 네. 이번에 춘천 마라톤에서 마스터즈 분이 나이가 38이신데 2시간 28분을 뛰셨어요. 와, 38이신데. 네. 와, 이거는 정말 저희 엘리트 쪽에서 네. 저도 되게 충격적인 좋은 기록을 내신 거고. 네. 이제 보는 이게 그러니까 마스터즈도 그만큼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네. 많은 정보들 뭐 그리고 훈련도 선수들처럼 못지않게 네.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제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이제 나오지 않는 거는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열정과 열정 네, 열정이 부족하다. 절실함. 아, 그리고 아,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인 게 좀 있죠. 열정과 절실함과 네. 그러니까 결핍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마라톤은 아무래도 네. 고통을 계속 감내하면서 뛰어보셨죠. 아, 네, 죽고 왔잖아요. 아, 네, 그런 그렇죠. 고통 속에서 내가 그거를 극복하고 그걸 네. 이겨내고 그러면서 내가 나오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뭐 열심히 하는 선수들 물론 많겠지만은 네. 이제 그런 헝그리 정신이냐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뭐 좀 뭐 네. 사회성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네. 뭐 이제 러닝화도 좋아지고 했지만 우선 이 마라톤 종목 자체가 멘탈이 즐기는 그러니까 게 아니잖아요. 문제다. 첫 번째는 네. 멘탈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마스터즈는 물론 즐기면서 하는 거지만 네. 엘리트 선수들은 이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네. 많은 훈련량. 네. 네. 그리고 그 많은 어려운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네. 정신 멘탈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모든 건 다 좋아졌잖아요. 먹는 그러니까, 거, 뭐, 카도나, 네. 예,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졌는데 왜 기록이 안 나오냐. 그거는 내가 정말 절실하고 그런 강한 정신력으로 그 훈련을 이겨내고, 예, 그리고 내가 뭔가 목표의식과 꿈이 예, 간절하면서 내가 이거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했을 때 네.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 훈련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더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뭐 각 팀마다 뭐 지도자들마다 또 이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물론 이제 그 선수들한테 이제 지도를 하고 네. 뭐 선수들이 따라오고 이제 이거는 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훈련의 강도와 훈련의 종류 그리고 그 선수에 맞게 운동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예. 그런 게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네. 들어가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이 몸에 잘 맞았을 때 그리고 그 컨디셔닝과 또 대회 나갔을 때 뛰어보셨잖아요. 아, 네. 예, 날씨와 네. 코스와 그날따라의 컨디션 이게 다 어우러져서 맞아 떨어졌을 때 네. 좋은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국가대표 마라톤 국가대표라고 하면 보통 몇 명을 한 해 선발할까요? 지금 제가 올림픽 그때 선발할 때는 네. 남자 3명 여자 3명이었어요. 아, 남자 3명. 근데 3명. 만약에 기준기록에 통과하지 못하면 네. 한 명이 나올 수 있고 두 명이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현재도 네. 지금도 남녀 3명 아. 기준기록 통과자.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3명이 나오고요. 네. 어느 나라는 한 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은데 네. 감독님은 원래부터 빨랐는지 선천형인지 예. 후천 노력형인지 이게 궁금해요. 저는 네. 노력형이에요. 아, 노력형인가요? 예. 그럼 언제 마라톤에 입문하셨나요? 그 마라톤은 그러니까 42.195를 완주한 거는 대학교 3학년 때고요. 오. 예, 왜냐면은 네. 마라톤은 이제 성장하는 나이에 네. 그 힘든 거리를 뛰면 그만큼 성장 속도도 이제 느려지고 이제 부상의 위험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보통 이제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그러니까 21살? 네. 예, 그 정도 나이에 이제 완주를 이제 권하고요. 제가 운동을 이제 시작한 거는 좀 늦게 했죠. 아.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육상부 출신이 아니었나요? 저는 육상부 출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나 코치 선생님들이 네. 뭐 대회에 나가면 네. 그러니까 저 아이가 저 학생이 저 선수가 되게 좀 자세도 좋고 좀 잘 네. 뛴다. 그리고 성적이 나오는데 네. 그 기록이 되게 좋아. 그러면 이제 우선 그럼 우리 학교에 와라. 우리 팀이 와라. 거의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네. 제 발로 찾아갔어요. 아, 학교를? 아니요. 그 운동장, 그때 당시에 네. 성남종합운동장에 네. 몰 안에 있는데, 네. 거기 제가 제 발로 갔어요. 아니, 그 육상하시는 그 네. 운동부에? 네, 운동부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학교에 네. 운동부가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진학을 해야 돼서, 네. 이제 운동부에 있는 진학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원래 축구를 원래 좋아했었어요. 네, 축구 선수의 꿈이었는데, 네. 이제 육상을 이제 아무래도 축구부를 가서 찾아가서 네. 이제 축구를 하겠다고 하니 네. 중3 때까지 일반 학생이었다. 아, 그러니까 축구 코치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축구도 되게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는 네. 이게 기술적 배워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럼 달리기라도 빨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육상부에서 기술을 배워놓고 와라. 네, 아니면 이제 뭐 좀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 네, 그쪽은 아니고 그래서 육상부를 들어간 이유가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육상부를 제가 가겠다고 해서 찾아간 거죠. 아, 와.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도 그 열정과 의지가 남달랐네요. 찾아갈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 네.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아직 이제 네. 뭐 성장이라든지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네. 뭐 이렇게 딱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네. 아 얘가 운동을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님 환경적인 요인은 없었네요. 부모님 두 분 다 뭐 선출이거나 예, 예, 부모님은 전혀 운동 쪽에는 안 계셨는데 네. 제가 환경이 있었죠. 아, 예, 제가 이제 유년 시절이 이제 네. 그 서울에 그 네. 성기정공원이라고 이제 그 서울역 옆에 네.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달동네가 있었는데 네. 거기를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 어필 훈련을 네, 거기서 이제 예. 야구하고 축구하고 그때 당시 막 뛰어다녔죠. 네. 그때 생각해보니까 네. 첫 번째는 송기정 공원의 길을 받았어요. 아. 제가 마라톤이잖아요. 아. 송기정 최고의 그, 길을 받았네요. 네, 송기정 그 네. 이제 선배님이 이제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따서 네. 막 뭐 월계관이랑 동상이랑 다 있었는데 네. 그걸 몰랐죠 저는. 그냥 거기서 어린 마음에 뛰어놀았는데 그게 네. 이제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기초 체력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네.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뭐 오래 달리기를 하거나 뭘 했을 때 좀 잘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육상부에 늦게 들어가셨는데 네. 딱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 그 네. 육상부의 분위기랑 그럼 어땠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고가 아니라 일반고를 지났겠어요. 네. 아, 일반고인데 운동부가 있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 육상부가 네. 마라톤부가 아니라 네. 단거리도 있고 중거리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복합적이에요. 그럼 그때 주종목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저는 1500m 중거리부터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코치 선생님이 보더니 이제 단거리 여자 선수랑 같이 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죠. 네. 뭐 자세라든지 이 아이가 어떤 이제 종목으로 뛰어야 되는지 네.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신체 조건도 이제 마르고 좀 날렵하고 이러니까 뭐 아무래도 단거리는 피지컬이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단거리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거리부터 네. 1500, 1500, 5000m. 아, 네. 뛰었는데 초반부터 잘 뛰셨나요? 어땠나요? 그니까 제가 그때도 막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중3 때 겨울에 운동 시작해서 네. 겨울 동계훈련을 받았어요 열심히. 네. 그래서 그해 고등학교 1학년 때 8월 달에 네. 대전에서 네. 그 축의 중고 연맹 대회가 있었어요. 네. 5000m인데 네. 그때 1등 한 거예요. 와, 시작하자마자. 네, 이거는 야 뭐, 완전히 네. 제니를 바로 발견하셨네요. 초등학교 뭐 네, 계속 이제 운동을 했던 선수들하고 더구나 최고. 그러니까 최고도 이긴 거예요. 네, 최고 선수들하고 붙은 거예요. 최고도 이긴 거네요. 그렇죠. 와, 아니 이건 재능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재능 반, 뭐 저도 못됨을 못했죠. 아니 왜냐면은 시작 네.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지 그 한 7, 8개월 만에 네. 1등을 한 거예요. 바로 1등을 전국에서 1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재능인데? 재능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럼 그때부터 네. 계속 이제 육상의 길로 접어드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축구는 바로 접고 네, 네. 뭐 축구의 목적을 갖지만 네. 그 길로 접어들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성적도 나고 네, 좋은 성적도 네, 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마라톤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러면 일반고, 운동부, 육상부 있다가 대학은 그러면 어떻게 체육과로 가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부터는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예, 이제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 제가 1학년 때 그 네. 대회 1등 할 때 네.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인데 네. 이성지 감독님이라고 이성지 감독님이 그때 제가 1등 할 때 봤어요. 아, 뛰는 걸. 네. 근데 고등학교도 생판 모르는 네. 학교에 네. 1학년이 네. 2, 3학년을 다 이기고 와 이거 네. 이건 재능이네요. 그래가지고 저 아이는 네. 어떻게 재능이 있고 뭐 놀라신 거죠. 아 그럼 부모님이 반응도 궁금한데요. 아버님 그때 오셔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막 박수 치고 막 뛰어다니고 아니 네. 1학년인데 2, 3학년을 제치고 네 그리고 제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엎치다 뒤치다 네, 막 나갔다 붙였다 잡았다 잡혔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드라마였죠. 영상도 가지고 소장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없고 너무 궁금한 영상에 딱 보여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대박이네요. 아마
병수님이 아마 네. 예, 보셨으면 아. 막 손에 땀이 그러니까. 칠 정도로 예, 박진감 넘치는 아. 경기였죠. 그런데 이제 운동선수의 프로가 된다는 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네. 아직 못했는데 아, 예. 예, 그 대학교 감독님이 네. 예, 그 제 그 1등한 걸 보고 네. 이제 계속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모든 대회가 끝나고 이제 제의가 온 거죠. 아, 스카우트 제의. 예,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에 아. 그때 당시에 서울에 건국대학교가 제일 유명했고 아, 육상으로? 예, 지금도 건국대학교가 유명하거든요. 아, 육상으로? 예, 그래서 건대, 그 다음에 네. 한체대. 아. 잘 아시죠? 네. 예, 그 다음에 한양대. 아,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예, 그렇죠. 건국대학교 한체대, 한양대 순으로 지금도 아, 계속. 지금도? 예. 뭐 연고대가 아니네요. 그렇죠. 각 종목마다 대학에서 네. 운영하는 그 종목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양대에 진학해서. 그러면 대학 진학 후에도 계속 좋은 성적을 내신 건가요? 보통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면 네. 이제 환경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3학년이면 제가 네. 왕이잖아요. 왕. 아, 그렇죠. 왕 굴리면서 후배들한테 야, 야 했는데 네. 네. 대학을 가면 1학년이잖아요. 아. 그러면 2, 3, 4학년들이 네. 형들이 아. 이제 거의 쫄따구가 가요. 아, 그렇죠. 야, 뭐 좀 야, 뭐 하잖아요. 예전에는 네.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주목을 못 받았죠. 아, 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때는 전국 1등이었나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제가 그 대회 때만 아, 그 대회 때나 뭐지 엄청나게 잘 뛰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아, 그때 엄청 예, 많았어요. 그때 예. 뭐 전국체전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축의 중고 대회가 네. 그러면 그게 권위 있는 대회는 아니고 혹시 고등학교 네. 때 제일 큰 라이벌 아니면 가장 큰 스타 예. 감독님 뛰실 때 누구였나요? 20대 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네.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충북 최고, 아, 네. 뭐 전북 최고, 아, 최고, 서울 최고에 있는 최고에 선수들, 있는 선수들. 예, 그런 네. 선수들이 이제 거의 네. 이제 경쟁 상대였고. 그러면 대학에 딱 갔을 때 네. 대학 레벨은 완전 다른가요? 아, 뭐 대학은 네. 저는 이제 뭐 10km 선수가 네. 하프 마라톤 뛰는 선수가 선배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거죠. 게임이 어우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병수님하고 저 네. 운동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네, 해병아리였죠. 네, 장땅인 거야. 아. 그러면 그 선배들이 얼마나. 그러면 네. 언제 이제 대학 시절에 언제 두각을 보이셨나요? 제가 이제 3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이제 대회도 나가고 네. 데이터를 계속 쌓다가 이제 4학년 이제 네. 여기 뒤에 보시면. 네. 예. 여기 스포츠 조선 하프마라톤 대회. 네. 이제 요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동계훈련 잘 받고 네. 그 하동에서 네. 광양까지 하프를 이제 건너가는, 그러니까 네. 경상도와 전라도를, 예, 예, 네. 그 이제 의미 있는 네. 예, 그 대회에서 제가 국내에서 1시간 4분 5초를 뛰었거든요. 네. 국내에서 이 기록이 그때 당시에는 잘 안 나왔어요. 1시간 하프 1시간 4분 5초. 5초를 뛰기가 쉽지 않았어요. 와. 아니, 예. 그러면은 1시간 4분 5초. 와, 이게 그러면 대학 생활 때 훈련량 굉장히 때. 궁금해요. 예. 훈련량. 어떻게 되시나요? 대학 생활, 그러니까 운동부, 육상부의 훈련량. 그냥 뭐 우리가 LSD 일반인들 네.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병수님이 놀라실 건데 네.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 달 마일리지. 그러니까 마일리지보다 네. 한양대학교에서 네. 동대문 운동장까지 뛰어가요. 아, 그 몇 킬로나 되죠? 그러면 한양 그러니까 왕십리역 네. 신당 동대문. 네. 네. 그러면 가는 거리만 해도 뭐 한 5km만 따져도 왕복 10km예요. 네. 예. 거기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50바퀴 돼요. 50바퀴요? 네, 지금 동대문 운동장이 없어졌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가서 50바퀴, 20km. 20km. 20km 뛰고 또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합하면. 그러면 그냥 못해도. 아, 풀코스를 매일 30km를, 그러니까 그게 새벽만. 아. 아침에 한 번만. 아, 한 타임? 네, 30km 뛰고 네. 오후에 또 이제 산을 가거나. 아. 그러면 또 2시간을 뛰는 거예요. 아. 그러면 벌써 30km에다가. 네. 예, 또 오후에 20km 뛰고 50km 뛰는 거죠. 하루에? 하루에 50km. 그럼 일주일에 네. 며칠을 그렇게 뛰나요? 그럼 뭐 일주일에 그렇게 계속 매일을 뛰지 않아요. 네. 뭐 인터벌도 뛰고, 아, 예. 예, 뭐 운동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네. 보통 그렇게 따져도 뭐 50km만 네. 뭐 줄여서 뛰어도 네. 뭐 원래 5, 7, 30인데 350인데 네. 일주일에 네. 뭐 280km 정도를 뛰는 거죠. 와, 그러면 일주일에 그렇게 네. 뛰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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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달에 한 1,000km 뛰는 거죠. 1,000km를 뛰네요. 그렇죠. 와,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육상은 재능인 것 같고 이미 8개월만에 네. 1등 하셨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재능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타고난 뭐 기질, 네. 예, 뭐 타고난 뭔가의 네. 운동신경, 네. 뭐 심폐지구력이라든지. 그리고 예. 두 번째로 또 이것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하루에 50km를 뛴다면 회복력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수들마다 회복력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음 날에 또 50km를 뛸 수 있다는 회복력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저는 이제 완전 초보 입장에서 너무 대단한 게 풀코스를 뛰시는 분들이 다음 날에 리커버리 한다고 또 한번 뛰시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와, 이게 진짜. 근데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고 나서 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뛰었으면 그만큼 젖산이 쌓이고, 그러니까요. 그 피로 물질을 풀어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네. 뭐 아이스도 하고 아. 뭐 걷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네. 네. 일단은 마라톤을 할 때 중요한 건 재능이었다. 아, 오늘 저도 그렇죠. 뭐 재능이었고 모든 스포츠는 네. 뭐 재능이 우선 뒷받침이 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트 스포츠의 기본은 재능이고 네. 두 번째는
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좀 이유에는 감독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헝그리 정신, 멘탈이었다. 그렇죠. 멘탈이 네. 뭐든지 모든 뭐 스포츠만이 아니라 네. 삶에 있어서 뭐 정신 자세, 네. 삶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네.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네. 능력 그게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1부는 이렇게 하고 2부 또 이어서 찍을 텐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트 선수들에게 1부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지금 마라톤 뭐 현역 지금 선수들이나 예,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직 좀 좋은 성적이라든지 지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뭐 산을 우리가 올라가다가 또 내리막 있듯이 지금 약간 저희가 뭐 예전에 또 우리가 마라톤 한국 마라톤이 되게 뭐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배출되고 뭐 대한민국 마라톤이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침체기가 오래 가고 있는데 아마 또 좋은 선수가 또 이런 명예 회복을 하고 네. 예, 또 우리 한국 마라톤을 다시 우리 이제 마스터들 또 일반 동호인분들에게 또 이렇게 멋진 또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 많은 관심과 네. 예, 또 투자 예, 그리고 또 지원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받쳐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마라톤 선수들 충분히 잘해낼 거라고 믿고요.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